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지진으로 미뤄졌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수험생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영암군을 이끌고 있는 전동평 군수와 함께합니다. 장수정의 톡톡에서는 김성 장흥 군수와 함께 건강과 치유의 고장 장흥의 매력을 살펴봅니다. 열린 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에는 전동평 영암 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암 군수 전동평입니다. 네, 그 이제 벌써 민선 6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네. 반년 남짓 남았는데 네.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나친 일이 있으실 텐데 네. 그동안 이제 성과로 꼽을 만한 거 그들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성과가 많았던 네, 지난 3년이었었는데요. 특히 우리 군에서는 군정 목표를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영함으로 정하고. 우리 군민과 향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뛰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 유치, 또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 등 또 예산 천억 시대를 열었고요. 또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는 사실상 뭐 여러 우리 군에서 내년 도체육대회, 또 트로트 가요센터, 바둑박물관 등 수많은 사업들을 이루어냈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네, 복지 이제 선진군 네, 기초생활 분야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무려 18관왕에 영예를 안았고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전남도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교육 예산 지원과 또 장학금을 지원해서 교육의 네, 발전에 기여했던 그런 이제 성과가 있고요. 네. 아쉬움이라면 지금도 대불산단이나 또 조선업이 불황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 또 지속성장이 가능한 복지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영암군만의 네. 문제는 아닌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민선 6기 들어서 군수님이 이제 4대 핵심 전략 산업을 추진하셨잖아요. 네네. 뭐 생명 산업, 문화, 관광, 체육, 그다음에 드론 항공, 자동차 튜닝 이렇게 네네. 네 가지를 하셨는데 네네. 먼저 이제 생물 산업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사업들 주로 추진해 오셨나요? 네, 사실상 미래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해 갈 산업 중에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산업의 기초는 사실 농축특산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은 농업군이고요.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서서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게 우리 군의 큰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산업을 목표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종자 전쟁이 미래 농업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립종자원을 그 목적으로 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이제 유치가 됐어요. 아마 국립종자원은 25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고요. 연간 매년 100억 이상의 농업 소득이 창출되고 또 1,000명 연인원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암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산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유치한 거죠.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네. 영암 읍에 들어서는 우리 군서면 청립부락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모아가 산업특구인데요. 사실은 이제 농업의 6차 산업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또 판매까지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 장벽이 철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을 넘어서 혁명산업으로 가는 데는 반드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노력한 결과 또 132억 원이 투입되는 무허가 산업특구 지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이제 농업 이제 관련된 이제 예산만 해서 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예산 천억 시대를 열었거든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본다면 이렇게 투입할 이유가 없죠. 예. 우리 군에서는 농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 가장 큰 혁명산업으로 보고 이 혁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이제 또 결과물들이 나와서 야심차게 혁명산업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밝게 희망차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노력과 또 별개로 네. 한미 FTA 이제 재협상 네. 개정 협상이 이제 사실상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까? 네.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영암군이 농업군인데 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먹고 사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많은 분야가 특히 농업 농촌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농업 농촌의 희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어떤 희생이 사실상 농업 농촌을 피폐화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 농촌에 많은 어찌 보면 피해를 준 건데 여기다가 피해가 더 커진다면 진짜 우리 농업은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 그래서 이 재협상을 할 때 저는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농업 농촌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갖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개정 협상에 임해야 된다. 한마디로 더 이상 농업 농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전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어찌 보면 농업은 혁명산업이고 우리 먹거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 먹거리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된다. 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가장 좋은 농축 특산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마인드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매년은 이제 반복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불균형도 맞습니다. 크다고 보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농산물 가격에 있어서 네.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서 10%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은 30% 40% 폭락해버리거든요. 데이터,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또 네.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급 조절을 해낼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75%를 식량의 75%를 수입에다 먹는 나라잖아요. 25%만이 우리가 자체 생산해 먹기 때문에 이런 수급 조절 능력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농업이 산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얘기하니까 하실 말씀이 워낙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월출산 국화축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올해 좀 많이 다녀가셨나요? 어땠어요? 아, 네. 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 예. 그리고 평가도 너무 좋고요. 또 3주 정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16일간 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예, 며칠간 더 연장해서 약 3주간 했습니다. 근데 그 3주간에 특히 음식업이나 뭐 주유소라든가 많은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예, 대박 축제의 쾌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못 갔는데 내년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영암군에서 전남 도민체전 유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이시죠? 네.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게? 사실상 우리 영암 역사상 최초로 예, 도체육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도체육대가 열리지 못했던 건 다른 지역은 다 열렸는데 우리 영암만 처음이거든요. 주 경기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요. 그래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예, 그렇게 도체육대부터 열어서 우리 도민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이 기회에 체육시설을 정비해서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주 경기장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데 이미 지금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 예, 또 보조 경기장 22개 경기장도 이미 다 확정을 해놨고요. 또 우리 군의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 예, 122명이 또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은 네, 정말 잘 진행되고 있고 네. 내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리거든요. 바로 우리 도민의 화합과 발전의 장이 되는 그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88올림픽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렸듯이 도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영암을 알리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우리 지역 환경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또 우리 군민 의식도 고취시켜서 선진 군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지금 준비 잘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이었죠.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네. 문을 열었어요. 그때 네네. 이제 지난번에 뵀을 때는 그거 이제 짓고 있다 뭐 이랬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조훈현 국수 뭐 잘 아시잖아요. 네. 바둑에 살아있는 전설, 바둑황제, 9살 때 프로기사에 입단, 세계 최초 뭐 최고의 많은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예, 바둑의 황제죠. 근데 조훈현 국수가 이제 우리 영암 출신이고 그래서 우리 기찬랜드에 조훈현 국수 기념관을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조훈현 국수 기념관에 가면 조훈현 국수가 바둑인으로 살아왔던 삶과 조훈현 국수가 무려 국내외 대회, 국제대회에서 160회 이상을 우승을 해서 각종 트로피부터 시작해서 한 700점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훈현 국수의 어떤 이제 그런 개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또 역사관을 만들고 또 이제 바둑 체험장을 만들어 놨더니요. 요즘 인기 좋습니다. 아주 그 예, 전국에 계시는 바둑인들이나 또 관광객들에 와서 예, 굉장한 호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예, 영암에 오시면 꼭 예, 기찬랜드에 오셔서 조훈현 바둑박물관을 또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역점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드론 항공 산업. 네. 이제 영암에 드론 전문 교육원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어디에가 지금 있나요? 그게? 영암 읍에 있습니다. 아, 읍에 있습니까? 네.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됩니까? 네. 제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저는 이제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드론과 경비행기를 이용한 숙화의 관광시대가 열린다. 그럼 대한민국의 숙화의 관광시대의 중심을 영암으로 만들겠다. 영암에는 얼출산이 있고 또 인근의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남한도 진도 그 다도해가 있거든요. 이 코스를 묶어놓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 코스가 된다. 근데 수도권에서 왔을 때 영암이 가장 예, 접근성이 좋고 입지 여건이 좋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이제 네, 드론 산업인데요. 드론 산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사업이 예, 드론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드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실천에 낼 수 있는 하나의 미래형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드론의 어떤 예, 글로벌 시장 규모를 약 70조 원으로 보고 있고 한 600만 대 드론이 사용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드론 교육원을 하기에 앞서서 드론 산업을 먼저 유치했거든요. 에어컴을 유치해서 먼저 드론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1인 사람이 탄 유인 드론을 공설운동장에서 띄우는 퍼포먼스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2인용 드론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매일 한 150명의 이제 교육받고 가르치는 교관들이 영아 무배에서 머무르고 먹고 자고 하니까요.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교육원이 호남 최초로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요. 교관들을 상대로 한 그건가요? 교육원인가요? 아니요. 드론 자격이 있어야 드론을 날리거든요. 네네. 농업용 드론. 그래서 전국에서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100명 이상이 언제나 와 있고요. 그분들을 가르치는 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드론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생산하고 있는데 약 한 500만 원대, 한 5천만 원대에 이르는 드론을 지금 영암에 직접 생산해서 교육용 드론이나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는. 그래서 드론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드론 교육, 드론의 제작 판매까지 영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명실상부한 드론의 본고장으로 지금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자동차 튜닝 산업에도 눈을 돌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영암하면은 F1 경주가 열렸었는데 네. 지금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요 F1 경기장을 만들 때 4,200억이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F1 경기를 치르면서 약 192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6천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F1 경기장이 이제 1년에 한 280일을 이제 사용하는 많은 국제대회라든가 스포츠대회, 자동차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보니까 한 40억 흑자로 돌았었습니다. F1 대회만 안 열릴 뿐이지 다른 대회가 280일 열리고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다 자동차 성능 시험을 할 곳은 F1 경기장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나 기아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데 각종 행사 때문에 못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자동차 튜닝 산업이거든요. F1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 산업을 생각하게 된 건데 자동차 튜닝 산업의 현재 글로벌 경제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거든요. 미국이 한 40조 원, 일본이 한 20조 원. 우리나라 시장도 약 한 8조 원 시장으로 보는데 지금 1조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에 우리 전남의 미래는 튜닝 산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왜 튜닝 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못 컸는가? 각종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튜닝 산업의 꽃은 수제 자동차거든요. 근데 수제 자동차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손기술은 우리가 제일 좋은데 못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저는 자동차 튜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헤니 게라지스라는 회사를 유치해서 이미 지금 우리 영암 3호의 공장을 다 지었어요. 내년에 이제 여기서 직접 이제 대한민국 최고하는 수제 자동차를 생산하고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팩토리사하고 영국에 있는 또 수제 자동차에서 두 회사가 우리 영암에서 자기 브랜드로 만들겠다. 동남아 수출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중국에서는 영암에 와서 공장 겨냥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출 길도 열릴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아마 내년 3월 정도에는요. 네, 우리 영암군과 모헤니 게라지스, 서울대 자동차공학부, 그다음에 포스코가 합작으로 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모델까지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들, 4대 전략사들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데 네. 수제차라든지 전기차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영암군이 내년에 이제 영암 방문회를 선포를 하셨어요. 네. 뭐 어떤 사업들, 이제 내년 도민체전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들 굵직한 거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내년이요. 우리 영암의 자랑인 올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딱 3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엄원길 대장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3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도체육대가 열리죠.
또 내년에는 우리 영암의 최고 자랑인 왕인 문화축제가 지금까지 3년 연속 국가축제로 지정됐고 네. 내년에는 아마 우수축제에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3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관광 영암군으로서의 위상과 그 여건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에서 내 이제 관광의 방문의회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선포했고요. 잘 예정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 네. 뭐 물론 이제 광주도 있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이외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 오실 때 네. 영암군에 이제 물어봤어요. 네. 자, 영암군 가려면 어디 가는 게 좋습니까? 뭐 먹으면 좋습니까? 네. 하면 추천하고 싶으신 게 어떤 게 영암에 오시면 첫째는 기차랜드 둘러보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뭐 트로트 가요 센터까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림 마을에 가면 구림 마을은 2300년 전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1600년 전에 왕인 박사가 태어나서 일본에 건너가고 또 130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최초 시우 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기 박물관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또 하정웅 선생님께서 피카소 그림부터 청경자씨 그림까지 한 3700점을 기증해 줘서 하정웅 미술관이 있고요. 도갑사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예, 우리 기차랜드 또 구림 또 스포츠를 좋아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F1 경기장에 가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정말 예, 볼거리가 많고 먹을 거리는 예, 갈락탕부터 시작해서 매력한 후 짱뚱어탕 정말 영암에 예, 곳곳이 멋집과 맛집이 많고 굉장히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영암으로 내년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수님 지난 91년이었죠. 네네. 전국에서 최연소 도의원 당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29이었습니다. 29대 네. 20대 이제 되셨는데 네.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정치 쪽에 이렇게 입문하시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80학번인데요. 네, 80년도에 5.18 맞으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87년 6.29 선언이 나고 나서 이제 내 고향을 내려갔더니 200만 평이나 되는 이 각파농장이 있는데 소작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소작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암군 대학생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생들 수십 명과 함께 방학 때 가서 이제 소작 철폐 운동을 시작했어요. 소작 철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해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을 했어요. 소작 철폐 운동을 시작해 놓고 성공할 때까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취업을 해버린다거나 하면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짐을 싸서 수석철폐 운동을 마무리해줘야 되겠다고 갔었는데 이제 내려가서 일하다 보니까 아, 이제 지방의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뿌리 꽃은 지방자치인데 내가 민주주의를 하자고 내 학생운동을 했고 소작철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투신해서 예,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 또 일꾼이 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렇게 시작한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이 예,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도 많이 하셨고 이제 군수도 되셨고 앞으로 네. 이제 정치 활동 더 많이 남으셨는데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 시청자분들께 네. 네. 뭐 하시지 못한 말씀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말씀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6만 영암 군민과 16만 향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KBC 강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민선 6기 하나된 군민 북여론 복지 영암 건설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뛰어온 우리 영암군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암군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군, 또 지속성장과 함께 복지가 가능한 군을 만드는 것이 민선 6기의 군정 철학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성장과 복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대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 군민과 함께 우리 지역민과 함께 꼭 성공시켜서 우리 군의 목표인 복지영함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영암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민선 6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보다 나은, 보다 발전되는 영암군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장흥에 나와 있는데요. 예로부터 서울의 정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정남진으로도 불리죠. 물축제로 유명한 장흥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열린공간 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감기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편백숲에 오시면 저희들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이들에서부터 장년층까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는 하나인 게 톱밥 예, 산책로 맨발로 걷기입니다. 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톱밥을 맨발로 걸으면서 뭐 건강도 생기고 또 어떤 이 숲속에 나오는 피톤치들을 느끼면서 이 건강과 치유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좋아요. 네. 이것도 혹시 편백나무 그렇습니다. 편백나무를 네. 갈아서 네. 예,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뿌려놓은 겁니다.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마다 네. 치유의 길이라서 그런가요? 되게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많이 들리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톱밥 산책로를 아주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좀 앉아서 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죠? 네. 네. 네, 저희가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 숲속이 확실히 들어오니까 조금 쌀쌀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네. 외투를 좀 입고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투 입었습니다. 네, 네 여기 우드랜드에서 다양한 체험을 또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산림치유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렇게 숲하고도 친해지기도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이렇게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하고 이제 장년층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맨발로 톱밥 방금 네. 왔던 그 산책로 걷기 하고 그 다음에 말레길 등반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숲속에서 호흡 요가하는 거 그 다음에 기체조 그래서 그 여기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관광객들에 맞는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우드랜드가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건지 좀 소개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웰니스 25선은 4개 분야에서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네.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자연숲 치유 분야에서 25선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74개를 먼저 자체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다섯 개 이제 25선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의 펜백스 우드랜드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이게 이 건강 인프라 구축이 참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오는 관광객들의 굉장한 만족도가 높다. 예, 그 다음에 이 지역 경제에도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뭐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네. 이런 이 자연 편백 숲을 활용한 이 건강과 치유의 어떤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25선에 선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기에 올해부터는 차량을 통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이제 첫째는 이제 관광객들의 어떤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힐링하러 왔는데 네. 뭐 차 길이 좁으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뭐 빗겨야 되거나 또 뒤에서 빵거리거나 그러면 그 기분이 아주 더 치유하러 왔는데 오히려 기분이 더 상할 그렇죠. 수 있어서 아예 그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과 최대한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펜백스 우드랜드 이 숲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 예, 청정한 어떤 공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펜백스 우드랜드는 저희들이 이제 대기 오염의 주범인 네. 아황산가스가 약 도시보다 80%가 좀 낮고 또 이산화질소보다는 약 90%가 좀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펜백스 우드랜드는 또 특히 이게 음의 원인이라고 피톤치드에 대한 발생량이 일반 수목원보다 한 5배 정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곳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장소 혹시 있으세요? 가장 추천하는 장소, 뭐 오는 이곳 전체가 다 모든 관광객들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인데 네. 그래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맨발로 이제 텃밭 걷는 거하고 또 이게 여기가 이제 지금 억불산이거든요. 네. 억불산 정상까지 데크길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도 가족과 함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길을 관광객 가장 선호하고 두 가지를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장군수님을 만나 뵈면 여쭙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장려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저출산을 극복해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주는데 네. 이 출산장려금 갖고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출산도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먼저 일단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 차원에서 예, 출산장려금 전 단계로 그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어떤 미혼 남성들이 예,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혼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결혼장려금은 저희 장군에 네. 예, 결혼할 남녀가 1년 정도 주소를 두고 있으면 네. 예,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 첫 해는 200만 원, 2년째 되는 애는 100만 원, 3년째 되는 애는 이제 200만 원이라서 총 500만 원을 지급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출산 장려금, 결혼 장려금만 주면 그러니까 네.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이제 미혼 남녀 매칭 이렇게 이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커플이 탄생하면 네. 그 사람들은 데이트 비용으로 100만 원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출산 장려금이나 효과를 나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이 이 출산 장려금을 통해서 좀 성공을 하면 다른 지자체들에게 또 저희들 시책을 좀 도입되고 국가가
전국적으로는 좀 도입을 해서 지금 국가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인구 절벽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신혼부부들에게 이 우드랜드 내 숙소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출산 장려금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네. 저희들이 하루 정도는 이제 무료로 이제 저희들이 자연 친화 영역의 숙박에서 네. 하루를 이제 무료로 머물 수 있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어떤 신혼들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리모델링한 곳에서 하룻밤 숙박을 무료로 하게 해준 제도입니다. 정말 모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게 결혼한 부부들을 이 숙박 무료뿐만 아니라 장군에 있는 공공기관 입장료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결혼한 부부에게 뭐 쌀도 이제 좀 20kg 쌀도 제공하고 다양한 그 시책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혼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결혼하는 부부가 탄생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좀 이제 국가가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네, 저희가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신혼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펜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네. 저희들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펜션입니다. 네, 이게 네. 한 어느 정도의 개수로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저희들이 17동 24실로 이루어졌는데 거의 네. 이 펜션은 순수한 이게 편백나무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예약하기가 조금 어렵나요? 예약하기가 한 두 달 전 정도에 오픈을 하면 한 5분 이내에 전부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군요. 저도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한 가족들이 다 동원돼서 네. 거기에 컴퓨터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오픈하는 시간에. 네, 지난달에 통합의학박람회가 막을 내렸죠. 성과가 네, 조금 있으셨나요? 올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약 15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요.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뭐 규모면이나 어떤 시설면이나 또 뭐 어떤 그 병원 그리고 관계자들보다는 적었지만 네. 이미 이제 작년 국제통합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국제통합박람회를 통해서 갖춰져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이번 방문객들에게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네. 많은 그 관람객들한테 건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이런 박람회를 해야겠다 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열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에는 이래 어떤 기후라든가 토양이 그 약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네. 약 250여 종의 어떤 귀하고 값진 또 희귀한 그런 그 약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통합의학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네. 장에 3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자원연구원, 부석산업연구원, 이번에 곧 개원될 이제 장통합의료한방병원까지 네. 이런 통합의학과 관련된 연구시설들이 많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앞으로 장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네. 인류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건강을
앞으로 장의 어떤 미래 동력 산업으로 삼겠다. 그래서 장의 어떤 그 휴양과 어떤 치유 산업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통합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좀 있나요? 이제 올해는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수치로 산출하기는 어려웠지만 네. 작년 국제통합학 박람회 때 저희들이 약간 220억 정도가 이제 소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예산이 올해 그때 작년에 국제통합학 박람회의 경제적 수치를 봐보니까 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606억 정도가 됐고요.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478억 정도, 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약 920명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제적 어떤 그 수치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장이 이제 이런 국제통합학 박람회나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장이 대한민국 통합의학의 어떤 발상지 그리고 메카로서의 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건강의 1번지로 홍보하고 각인시켰던 것이 훨씬 더 저는 경제적 효과보다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박람회를 하면 비용 이렇게 체험비나 입장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장흥에서는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도 있을까요? 작년 국제통합학 박람회는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이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는 7회째 해오면서 한 번도 입장료라는 체험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 앞으로 통합학은 어떤 새로운 미래의 의료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이게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 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로 통합의학이 어떤 굉장히 국민들한테 중요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의료의 패러다임으로 이를 인식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통합의학에 대한 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정말로 즐거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나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장을 어떤 통합의학의 어떤 특구로 지정해서 통합의학과 관련된 의료관광산업이라든가 치유산업을 어떤 우리 장의 어떤 미래의 동력산업으로 키워서 장을 변화시켜 발전시키려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료라든가 또 입장료를 국내 통합학 박람회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흥 통합의료 한방병원이 지금 임시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장흥 통합의료 한방병원은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들이 이제 12월 한 20일 정도에 개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장 통합의료 한방병원은 약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요 기능과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진료,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네. 세 번째는 이제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료는 이제 그 장 우리 통합의료 한방병원 오신 환자들에게 이게 양방과 한방과 보완 대책을 가미해가지고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주고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합의학에 종사한 분들이라든가 통합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통합의학의 어떤 전문가로 양성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연구는 이제 이 지금 현대 만성 질환자 병이라든가 그 난치성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의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네. 그리고 임상 진료를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앞으로 그런 난치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게 통합 의료 병원의 주요 목적이자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우드랜드도 그렇고 박람회도 그렇고 해서 장흥하면 사실 건강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이게 장흥에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흥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천혜의 어떤 그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 들, 강, 바다. 네. 맑은 공기와 맑은 물. 뭐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더니 이렇게 이게 펜백스 우드랜드라든가 네. 방금 통합의학 박람회라든가 통합의료 한방병원 같은 이런 건강과 관련된 환경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장하면 떠오르는 게 건강. 네. 이거 또 건강하면 장이 떠오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건강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장에 오시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어떤 치유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힐링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민선 6기가 7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평가를 스스로 해보신다면 어떠신가요? 평가해보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항상 아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국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였던 성과는 우리 장군의 심장과도 같고 자존심이었던 장군 청사가 네. 국가서였는데 무상으로 우리 장군으로 네. 돌려받았습니다. 그거이 이제 첫 번째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장군이 빚이 한 80억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걸 한 2년 6개월 만에 전부 채무 제로로 해서 건전한 어떤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고 세 번째는 저희 장군이 생긴 일에 한 번도 국가기관이 유치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살아있는 한약 진흥재단에 그 한약 비임상 연구센터를 장군이 유치를 해서 네. 모든 게 국비로 그 건물을 짓게 되고 운영도 전부 다 국비로 지을 건데 이거이 완공이 되면 아마 박사학위 소지자들만 해서 한 5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일반 직원들까지 하면 한 70, 80명이 근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라든가 재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라남도 소방본부 자체가 목포 지금 또 본청에 있는데 이걸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남 소방본부를 장군으로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상주하는 공무원들만 해서 약 200명 정도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 약 2,500명이 장군으로 뭐 회의를 하러 오거나 또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훈련을 받으러 이제 장으로 올 것이고요. 의용 소방대 12,000명 정도 그렇게 오면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그 이 한국 매니페스토로부터 공약 이행 실천 평가를 하는데 네. 저희 장군이 전라남도에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받았다는 게 네. 가장 큰 성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것도 좀 있는데 몇 가지 인구에 대한 감소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산단 분양에 대한 좀 저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하고 노력항에 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꼭 하시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 있으시다면요? 이제 뭐 남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올해 들어와서 군정 제1의 목표로 삼았던 게 장 바이오 산단의 분양률을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1부서 1을 기업 유치, 그 다음에 기업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어떤 시책들의 어떤 도입을 통해서 이 장 바이오 산단 분양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물림의학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과 휴양의 어떤 명품 장을 건설하는데
뭐 담진강 명수화 사업, 그다음에 회령진성 복원 사업, 그다음에 공익 어머니 폐마공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내실 기회 추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장이 대한민국 건강 1번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또 그걸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료관광이라든가 휴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숲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치유와 건강의 고장 장흥. 장흥이 더욱 발전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장수정의 톡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